파트 1과 파트 2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동시에 하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뭐 못할 게뭐 있겠어요, 사람이. 다할수 있는데, 과거에는 파트 1, 파트 2를 제가 이제 과금이 학생분이면 동시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을 하기가. 왜냐하면 파트 2의 과목이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리쿼드 투 리스크 매니지먼트. 과거에 없던 과목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파트 2의 분량이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동시에 하기는 진짜 만만찮은데 이렇게 이제 돼 버렸어요. 좀 안전하게는 파트 1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번에 파트 2 하시고 이게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파트 1에서 좀 튼튼하게 기초를 잡아 놓으면 파트 2에서 하기가 좀 쉬워져요. 근데 파트 1을 갖다가 그냥 간당간당하게 나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수준으로 그냥 합격을 했다가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파트 2로 가게 되면 파트 2에서도 또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아주 어렵고 파트 2를 한 번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트 1에서 기초를 확실하게 해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파트 2를 가자 이렇게 좀 정석으로 도전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트 1, 2 동시보다는 파트 1, 파트 2 이렇게 하자. 이게 일단은 뭐 제가 권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 아니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합격률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라고 제가 도로 묻고 싶어요. 그 합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라는 의미는, 제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칠 만큼 충분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서 합격률이 얼마가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공부를 했을 때 합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이런 의미와 같은 건데. 자, 여기다 보게 되면, 여러분 받으신 그 스터디북에 보면은요, 월드와이드 합격률 나와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합격률. 월드와이드 합격률이 페이지로 패스레이트 나와 있죠. 69페이지인가? 68페이지군요. 68페이지 보니까 FRM의 히스토리컬 패스레이트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그이 합격률 나와 있어요. 어때 보이세요? 이게 지금 파트 1. 대충 40%가 넘네. 한50% 가까이 되는구나. 그 이제 파트 2는 보면 합격률이 더 높네. 이렇잖아요. 이렇게 합격률이 높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운전면허 시험 다음으로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높아요. 절대로 이렇게 높지 않다고요. 근데 뭐 가프 회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긴 한데 절대로 합격률이 이렇게 안 높습니다. 이게 월드와이드 합격률이거든요. 근데 월드와이드 합격률이다 보니까 랭귀지 배리어가 없는 뭐 미국인이라든지 영국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래도 뭐 랭귀지 배리어가 없으니까 좀 쉽게 접근이 됩니다. 한국인은 안 그렇단 말이죠. 랭귀지 배리어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해석하는 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기도 하거니와 이런 합격률이 절대로 한국인은 안 나옵니다.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요 합격률은요 또 생각하셔야 될게 시험장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격률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격률이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했던 분들 중에 시험장에 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이 공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 그래도 시험 볼 만큼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대충 한 60%쯤 됩니다. 60%, 70%. 나머지 한 3분쯤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내가 못하겠다라고. 그러면 한 7명, 10명 중에 있잖아요. 7명이 갔다 70%가 가는 거잖아요. 그70% 중에서 50%가 합격했다라면 그러면 최초 10명 시작한 거에서는 3명 정도가 합격하는 겁니다. 3명, 4명 정도가. 근데 한국인은 그거보다 합격률이 훨씬 낮아요. 훨씬. 훨씬 낮아서 한 30%, 파트 1에서 30%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합격률이. 그것도 시험장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공부할 만큼 해가지고 갔다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공부해서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요. 끝까지 간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끝까지 가고 나면은 가게 되면 그때는 아 이게 진짜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해야만이 그나마 합격할 수 있다 요렇게 되는 거니까 되게 처음부터 좀 남다른 각오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